아, 켄, 넌 너무 잘생겼어. 네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 뭐라고? 켄은 내 남자친구야. 그러니까? 어흐, 너가 다 망쳤어. 들어갈래. 넌 내 거야, 켄. 너가 말해. 켄은 내 거야. 오케이. 아, 그래? 들었잖아. 켄을 놔줘. 절대. 근데 내가 먼저 잡았는데. 아, 아니거든. 어, 안 돼. 드림하우스가? 이제 어쩌지? 와, 여긴 뭐 하는 곳이야? 멋진 게 너무 많아. 와우, 다 귀여운 건 아니네. 으악, 역겨워. 응? 우리 바꾸자. 알았어, 전 그렇다면. 벌써 기분 좋아졌어. 점심시간이야.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지. 준비됐어? 정말 맛있어. 어? 엉망진창이잖아? 누구 보고 엉망진창이래? 너. 미안, 내 실수. 더러워. 다 먹었어. 그 머리는 정리하겠다. 미안해. 너의 멋진 머리카락이? 너보단 내가 더 속상해. 날 미워하지 마. 너무 슬퍼. 다른 사람이 되었어. 자, 마지막 한 가닥이야. 영원히 사라졌어. 힘든 부분은 끝났어. 이제 대머리가 됐네. 야, 내 팔찌가 끊어졌네. 이거 전화 의복인데 왜 그런지 보여줄게. 금색 페인트로 시작할게. 그런 다음 접착제로 넘어가자. 이 보석이 네 새 머리카락이 될 거야. 놀랍지? 어, 너무 귀엽다. 이런 게 업그레이드지. 애초에 머리카락이 왜 필요해? 귀여워. 와우, 완전 반짝반짝거려. 어? 내가 뭐 하는 거지? 더러워. 잠깐만, 이걸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머리 밀자. 면도 시작하자. 짜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평평한 표면이 생겼지? 파란색과 분홍색을 쓰는 게 어때? 이거 꽤 멋져 보이는데? 여기 구멍을 몇 개만 뚫어줘. 이제 풍선이 등장해. 하나씩 끼워주면 돼. 완벽해! 이거 재밌는 헤어스타일인데? 그렇지 않아? 야호! 우와, 신기하다. 그치? 나도 니께 마음에 들어. 너무 시크해. 어, 고마워. 우리도 직접 미용실을 열어야겠어. 우와, 이거 좋은데? 이것 좀 봐. 그 손가락 치워. 내 손은 엄청 깨끗해. 나도요. 진짜? 별로 안 깨끗한데. 네일 살롱 놀이할래?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돼. 좋아 보여. 아직 안 끝났어. 어, 이런 매니큐어. 나 왜 이래. 이런, 이 드레스는 완전히 망했어. 이것 좀 봐.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걸 써. 테이프 타임. 그런 다음 매니큐어를 발라. 좋아, 그치만 약간의 반짝임이 필요해. 됐다. 정말 화려해. 와우. 응, 고마워. 멋지지? 나도 새 드레스가 갖고 싶어. 녹차 좀 마셔야겠어.
난 이 벽만 있으면 돼. 디자인이 진짜 예뻐. 몸에 딱 맞춰주기만 하면 돼. 완벽해. 다 끝났어. 짜잔. 정말 귀엽지? 맞춤 옷 같아. 그리고 정말 그랬어. 오, 내 차. 맞아. 휴. 와우. 그리고 아직 조금 남았어. 내가 하고 있어. 뭘? 으! 내가 더 좋게 만들 방법을 알지. 짜잔. 자, 간다. 아야. 걸렸네. 우와, 여기 밑에 멋지다. 껌이 엄청 많아. 게다가 공짜야. 대박. 으아, 역겨워. 이걸로 만들 수 있어. 새 신발 만들기에 딱이야. 움직이지 마, 알았지? 내가 칼을 휘두르는 동안에는 안 돼. 이제 자세한 디테일이야.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질 거야. 보이지? 이제 이걸 굳혀줄 차례야. 이제 끈을 달아줄 수 있어. 밑창이 없는 신발은 있을 수 없지. 보여? 새로운 신발이야. 죽이지? 뭐야? 와우, 그거 멋지다. 너도 하나 필요하겠어. 풍선? 한번 해볼게. 먼저 발에 껴볼게. 그런 다음 위에 투명 탑코트를 발라줘. 거의 다 끝났어. 굳혀줘야 해. 그리고 그동안 물 한 그릇에 매니큐어를 부어. 이번 건 그냥 날 믿어줘. 마법 볼 준비해. 천천히 넣는 게 중요해. 봤지? 이제 굽과 반짝이를 추가하기만 하면 돼. 정말 멋져. 안녕, 부츠야. 정말 사랑스럽지? 멋지다. 고마워. 쇼핑하러 갈래? 물론이지. 도대체 저게 뭐지? 와, 저거 보물지도야? 우와, 해적들이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야. 해보자. X가 그 자리야. 그리고 우리가 향할 곳이지. 어디 보자. 난 거의 준비됐어. 나도. 근데 우리 바비들은 어쩌지? 어? 두고 갈 순 없잖아. 잠깐만, 자전거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첫 번째 부분은 끝났어. 이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면 될 거야. 자전거 앞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 여기 앉아. 스타일리시하게 라이딩해. 우후! 언덕 조심. 멋지다. 내 바비는 뭘 타지? 이걸 쓰면 되겠네. 하지만 너무 평범해. 디자인을 따라 그려. 이거 꽤 멋진데? 그런 다음 반짝이를 듬뿍 발라줘. 와우! 그리고 잘라내. 이 날개로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냥 바람과 함께 날아. 그렇게 멀리는 말고. 그렇지. 난 돈 걱정은 없다네. 들었어? 어? 이 끔찍한 소리는 뭐야? 오, 같이 불러. 싫어요. 그만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도 들었어? 이리 줘요. 자, 가자. 좋아. 내 유일한 친구를 데려가. 내 노래 잘 들어. 난 돈 걱정은 없다네. 아우, 인형이 너무 더러워. 이제 더 좋은 집이 생겼어. 졸려. 잘 시간.
좋은 꿈 꿔, 인형아. 정말 잘 잤어. 인형, 여기 뒀는데. 어? 이봐. 이 인형 더러워. 이것 좀 봐. 어, 그건 놔, 리암. 내 물건에 손대지 말랬잖아. 왜 이러는데? 그냥 닦아주고 싶어. 더럽잖아. 어? 목욕이 필요하긴 해. 나도 더럽다고 놀림 받았어. 정말 못됐어. 알았어, 좋아. 이제 나가. 어, 이런. 드디어. 이제 널 어떻게 하지? 알았다. 가만히 앉아있어. 씻어줄게. 치약으로 시작하자. 양치질 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곧 알게 될 거야. 문지르기 시작. 이래야 더러운 게 다 제거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반짝이는 마법의 시간. 장난감 스파야. 준비됐어? 더러운 얼굴 사라져라. 이제 보습이 필요해. 머리에 분홍색을 더할까? 걱정 마. 컬러 퀸이 될 거야. 날 믿어. 멋지지? 깨끗해졌어. 그리고 멋져. 마음에 들어. 잠깐만. 리암? 이것 좀 봐. 나도 마스크 할 거야. 조금 따갑네. 제정신이야? 어, 마음대로 해. 어, 너무 귀여워. 너 행복하니? 좋아. 어, 너 왔구나. 어, 이거 너무 무거워. 어, 풍선 타임. 우후, 내 풍선 좀 봐. 더 크게 불어야지. 커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안 돼. 도망간다. 잡았어. 바보 같은 장난감. 리암? 이런. 동생이 왜 필요한 거지? 넌 동생 없어서 좋겠다. 곧 멋진 걸 갖게 될 거야. 의상 변경? 이건 좀 꼭기겠어. 먼저 여기를 잘라내. 그런 다음 이렇게 접어. 그리고 여길 대각선으로 잘라. 손가락 조심해. 이제 풍선을 다시 펼쳐. 다른 한 조각도 있지마. 바로 여길 잘라. 끝도 자르고. 이번에도 손가락 조심. 이제 모든 조각이 준비됐으니까 인형에 입혀야지. 이런, 정말 꽃기네. 이제 상의. 귀여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간의 멋을 더해. 목에 걸기만 하면 끝이야. 이 예쁜 치마도 입어야지. 그리고 장신구도 준비 완료. 정말 귀엽지? 내 사이즈도 있으면 좋겠어. 어, 괜찮아? 이봐, 무슨 일이지? 와우, 멋져. 안녕 미야. 넌 진짜구나. 안녕 친구. 마스카라 살짝. 좋았어. 만족스러워. 준비된 것 같아. 잠깐, 얘 좀 봐. 그게 최선이야?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뭘 기다려? 필요한 게 여기 다 있어. 귀한 보물상자야. 너무 신나. 편안히 즐겨봐. 속눈썹부터 시작하자. 누구나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필요해. 너무 크긴 하네. 해결하면 되지. 그냥 반으로 잘라. 이제 핀셋이 필요해. 조금 까다롭지? 와우, 멋져 보여. 정말 잘했어. 어떻게 생각해? 한번 봐. 놀랄걸. 응, 완벽하지. 자, 조심. 천천히. 한번 삐끗하면 망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어때, 돌리? 이런, 너. 상태가 엉망이네. 자세히 살펴보자. 생각했던 대로야. 근데 괜찮아. 나한테 맡겨.
내 눈썹을 좀 뽑고. 아야, 아파. 그럴 가치가 있긴 하지. 널 최고로 꾸며줄게. 어디 보자. 와우, 이 속눈썹 좀 봐. 정말 멋져. 좋아, 진정하고. 아, 귀여운 인형 주의. 모래 알지 알지. 있지만 넌 너답게. 으악! 무슨 일이지? 저기 봐. 안녕. 이제 새 단장을 할 때입니다. 유후, 여기. 여기 보세요. 어? 새 옷을 입을 시간이야. 한 벌 필요하겠네.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 같은데. 생각 좀 해보자. 아하! 테이프를 사용해볼까? 귀여운 의상이 될 거야. 가만히 있어봐. 어? 뭐 하는 거지? 도와줄래? 통제불능이 돼서 말이야. 이걸 사용해보면 어때? 아, 바로 그거야. 끈적거려. 다시 시도해보자. 인형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거야. 몸 전체를 덮어줘. 테이프를 겹쳐서 붙여야지. 빈틈을 남기고 싶지 않아. 이제 멈춰볼게. 이게 훌륭한 벨트가 될 거야. 그리고 스트랩 두 개를 추가하면. 와, 정말 멋져 보여. 샘 나는데. 나도 이런 드레스 입고 싶어. 내 것도 만들어봐야지. 이제 내 차례야. 오늘 입을 옷을 찾아야겠어. 영감이 좀 필요해. 이 잡지가 도움이 될 거야. 아니, 패스. 잠깐만, 바로 이거야. 이걸 봐야 돼. 어떻게 생각해?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접수 완료. 재료가 바로 여기 있어. 시작해보자고. 우선 천으로 감싸줄게. 이렇게. 이 메쉬 소재도 있지. 질감이 좋을 거야. 허리에 둘러줄게. 제자리에 묶어주면. 정말 쉬웠어. 이런 게 드레스지. 너무 예쁘다. 저건 무슨 일이지?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 뭐야? 나 그 드레스 살래. 어때? 싫어. 파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 그럼 이건 어때? 우와, 새 전화기.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러시겠다. 이 반지를 한번 봐. 우와, 엄청나네. 끼워봐도 돼? 응, 제발. 아니야, 안 돼. 내 인형한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됐어, 필요 없어. 지금도 예뻐. 넌 이미 찬사를 받고 있어. 우리 언제 점심 먹자. 오, 룰렛이 돌고 있어. 헤어스타일을 바꿀 차례네. 어떤 스타일을 시도해볼까? 머리 예쁘네. 잠깐! 속이 울렁거리는데. 먹을 게 좀 필요해. 국수. 내 최애지. 그릇에 담아볼게. 그리고 위에 물을 붓고. 이 정도면 충분해. 난장판을 만들고 싶지 않아. 기대되는데. 정말 맛있어 보여.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네. 머리를 빗어보자. 정말 부드럽고 황금빛이야. 하지만 느낌이 안 살아. 새로운 게 필요해. 조심해줄래? 나 식사 중인데. 생각 좀 해보자. 알았다. 머리 좀 손봐줘요. 오케이. 저는.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말고 인형요. 내 머린 멋지거든요. 물론이죠. 기분이 어때요? 아, 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점점 이상해지는데. 멋지네. 뭘 원하세요? 뭔가 특별한 거요. 맡겨주세요. 와. 이번 시즌엔 흐르는 거리 유행이에요. 아닐 것 같은데. 일한 만큼 보상해드리죠. 잘 이해했습니다. 이게 필요할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삶엔 약간의 반짝임이 필요하니까. 가젯을 머리에 끼워주면 아름다운 보석이 남지. 꽤 멋지지? 너한테 딱이야. 와, 상상보다 훨씬 낫네. 캣워크에 서도 되겠어. 장난해? 나도 할 일이 있는데. 하지만 어떡해? 난 비싼 다이아몬드 없어. 좋아, 행운을 빌자고.
머리카락이 나가신다. 갑자기 움직이지 마. 어떤 실수도 있으면 안 돼. 어디 볼까? 어? 오, 안 좋네. 안 돼, 끔찍해. 이걸 어떻게 고치지? 잠깐, 내 라면. 이걸로 할 만한 게 없나? 인형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멋진 헤어스타일 완성. 뭐 하는 거래?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 같지? 더 좋은 건 배고플 때 먹어도 된다는 거. 그러든가 내 인형 좀 봐. 내 인형이 더 좋아 보이는데? 둘 다 멋져 보이네요. 정말 매력적이야. 저기요, 멈춰봐요. 이기적인 사람. 넌 좀 어때, 바비? 우와. 안녕하세요, 아가씨. 뭘 구독하라는 거죠? 어, 미안요. 어, 돈이 갖고 싶단 거죠? 예스! 안 줄 거야. 진심이에요? 무례하네. 안녕, 잔돈 좀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저기, 잠깐만! 우와, 뭐야? 여기가 어디야? 내가 가난하다고? 이 드레스 좀 봐. 정말 마음에 들어. 난 아닌데. 이 인형은 너무 칙칙해.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나? 이 쓰레기통에 물건이 가득 있네. 어디 보자. 이거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목마르다. 다 마셨다. 오래된 감자칩 캔? 야, 왜 그런 건데? 아, 알았어, 알았어. 원하는 게 뭐야? 새 옷? 어? 저 진주들? 뭐?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해. 패션을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야. 큰 물병과 이 작은 녀석으로 시작해. 일단 잘라내면 작은 보석을 붙여줘. 너무 귀엽지? 완벽한 헤어 액세서리가 될 거야. 자, 마음에 들어? 천만에. 아, 아무렴 어때? 잠깐만. 응, 지금 당장 필요해, 알았지? 어?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고마워, 나중에 봐. 이 블링블링한 것 좀 봐. 비싸 보이지? 아, 맞다, 너가 있구나. 너가 가져도 될 것 같아. 사실 꽤 귀엽게 잘 어울리네. 그리고 이 머리띠 완전 어울려. 정말 귀여워. 내 인형보다 귀엽진 않아. 그러던가. 인형에 아직도 뭔가가 빠진 것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 들어. 하지만 뭘 할 수 있지? 쇼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어디 보자. 우와, 정말 귀엽다. 배송 진짜 빠르네. 다 사야겠다. 이것 좀 봐. 어? 저 새 옷들 좀 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절대로 아니야.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 정리정돈에 도움이 되길 바래. 이 옷장 공간 좀 봐. 이런 작은 드레스를 담기엔 완벽하지. 꽉 찬 옷장만큼 좋은 건 없어.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야. 그리고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내 크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좋아.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 와우, 옷장 정말 멋지다.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좋아. 이제 입어볼까? 난 너한테 입혀줄 게 없는데. 좋아 보인다. 근데 이 악취는 뭐야? 넌 아닌데. 뭘 봐. 띵띵띵. 냄새의 원천을 찾았어.
이건 나보단 너가 더 필요하겠다. 고마워. 사실 이걸 쓰면 돼. 먼저 발가락은 잘라버려. 그런 다음 여기를 조금 잘라내. 다 자르면 안 돼. 그런 다음 레이스를 아래로 당겨. 입어봐. 이게 양말이었다는 게 믿어져. 너무 귀여워. 괜찮은 것 같네. 무도회 드레스가 아니잖아. 또 냄새난다. 안 돼. 나였어. 나도 양말을 새로 사야겠다. 그런 다음 쇼핑몰에 가서. 민디? 어디 갔어? 인형을 두고 갔어? 안 돼. 야, 어디로 갔어? 말해. 널 다시 살려낼게. 아니야? 알겠다. 맛있어. 자스민이 내 바비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야! 이상한 취미가 있네. 그냥 괜찮은지 확인한 거였어. 같이 놀래? 준비됐어. 우리 예뻐 보인다, 친구야. 맞아. 즐기는데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어? 안 돼. 내가 밟았어. 내가 잡았어. 상태가 안 좋네.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해. 챌린지 할 시간이야. 역대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목욕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특히 설탕이 들어갔을 때. 이게 다 저 안에 들어갈까? 자, 간다. 이건 꼭 필요할 거야. 자, 꼬마 아가씨. 그리고 이 브러쉬도 필요해. 각질 제거는 매끄러운 피부의 핵심이지. 기분 좋지 않나? 바로 그거야. 생기발랄해졌어. 우리가 잘했어. 저건 누구야? 야, 이거 바비한테 좀 전해줄래? 뭐라고 쓰여있지? 바비 보고 무도회 가자고 하네. 어때? 좋아. 나도 좋아. 정말 로맨틱해. 할 일이 생겼네. 끝이 갈라진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 한 가지 의미밖에 없지. 머리 자를 시간이야. 어디 보자. 여기 조금. 좋아. 가자. 걱정하지 마, 바비. 하나도 안 아플 거야. 많이 자를게. 많이라고 했어? 잘 알고 하는 거지? 물론이지. 그 판단은 내가 내릴게. 이번 거는 날 믿어, 마일스. 올리비아, 안 돼. 이제 윙윙 거릴 거야. 안 돼, 못 보겠어. 오늘은 이거야. 곧 알게 될 거야. 걱정 마. 벌써 기분 좋아졌을걸. 조금만 더. 됐다. 내 머리카락 어디 갔어? 이런 비극이. 그 멋진 머리카락들이. 정말 아까워. 잠깐만,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야, 이리 내놔. 머리카락 줄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잠시 앉아봐. 이 머리에 구멍이 많네. 하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벌써부터 멋진 걸 알 수가 있어. 이 층들 좀 봐. 와우, 내 최고의 작품이야. 맘에 들어, 바비? 그런 것 같아. 야, 뭐 하는 거야? 만져주는 거야. 나한테. 파란 머리라고, 응? 좋아. 이런. 응? 올리비아? 안녕. 우와, 네 머리가 너무 파래. 영감을 받았다고나 할까? 난 좋은데. 준비됐어? 응, 이거면 될 거야. 수치가 딱 맞을 거야. 허리는? 예상했던 대로야. 응, 시작하자. 살짝 잘라볼까? 뭔가 진전이 있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색은 어때? 마음에 들어? 싫어.
아닌 것 같네. 으액. 이거? 어? 숨셔, 숨셔. 저거 패션이야? 안 들려. 뭐라고? 이것보단 더 잘해야 해. 잠깐만. 내가 할게. 자, 불어. 이렇게. 응,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금방 진정될 거야. 천만에야.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무슨 일이지? 어디 보자. 이걸 쓸 수 있겠어. 응, 정말 마음에 들걸. 딱 기다려. 먼저 공기를 뺀 풍선을 반으로 접어. 그런 다음 끝부분을 잘라내. 이제 밑에도 똑같이 해줘. 멋지다. 이제 풍선을 펼쳐서 다리 위로 밀어넣어. 딱 맞아.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잘록한 허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작은 조끼가 특별함을 더해주지. 이제 완성된 것 같아. 사진 찍을 준비됐어. 소재가 마음에 들어. 야! 시작은 좋아.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맨손톱을 드러내면 안 되지. 우와, 엄청 길다. 걱정 마, 내가 잘라줄 거야. 이래서는 뭘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르는 거야. 완벽해. 이것도. 좋아. 근데 너무 뾰족해. 계속 그렇게 들고 있어. 소리가 끔찍하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다 됐어. 팀워크가 꿈을 실현시키지. 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자. 천만에. 진짜로 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잠깐만, 고개를 흔들고 있어. 아, 바비야. 휴대폰을 훔쳤어. 이제 내 거야. 아, 무례하네. 잠깐만,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알겠다. 바비만의 휴대폰을 만들어줄 거야. 귀엽지? 근데 반짝임을 더해주자. 이렇게. 테두리를 덧대는 데 쓸 거야. 끝까지 해줘. 끈적끈적하니까 도움이 되네. 그리고 딱 맞아. 근데 여기에 뭘 넣어보자. 돈 같은 걸 말이야. 이 플라스틱으로 고정할 수 있어. 반짝이를 더하면 모든 게 더 멋져 보이지. 그리고 이런 게 주변에 많이 있어. 완벽해.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응? 진짜 귀엽다. 그리고 너가 만든 거야? 응, 이제 다 너 거야. 됐다. 어디까지 봤더라? 이거 와이파이가 잘 나와야 할 텐데. 볼래? 준비됐어. 여기 맞는 각도만 찾으면 돼. 이 영상 진짜 웃기다. 마음에 들어. 내 계산이 맞다면. 야, 이 냄새 나? 오. 너지. 말도 안 돼. 또 난다. 안 돼. 팔 내려놔. 너. 겨드랑이가 장난이 아니야. 더는 못 참아. 내가 들어간다. 이제 가만히 있어. 알았지? 숨을 쉴 수가 없어. 오바하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살롱에 온 걸 환영해, 바비. 한번 왁싱을 시작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잡았다. 봤지? 으액. 숱이 엄청나. 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냄새가 좋아졌어. 그거 얼마나 매끄러운지 봐. 이런 건 처음 봤어. 다음은 나 해줘. 나도 매끄러운 겨드랑이를 갖고 싶어. 어때, 바비? 해주지 마. 하지 마. 인형이 하는 말 들었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데오드런트를 써야겠어. 너무 배고파. 나도 배고파 죽겠다. 저게 뭐야? 나도 배고파. 먹여줘. 미안한걸. 알겠다. 여기 케이크가 있어. 아주 작은 케이크야. 자. 에? 와,
세상에, 뭘 줘야 할까? 글쎄, 원하는 게 뭐야? 내 지갑? 어, 자기도 지갑이 갖고 싶대.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 작은 게 필요할 거야. 오, 이것도 찾았다. 하지만 핫글루가 먼저야. 그런 다음 비즈를 붙여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될 거야. 한 자리 남았어. 어예, 끝났어. 완벽해. 한 가지가 더 필요하긴 해. 이거 뿜! 지웠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작은 지갑이야. 그리고 다 너 거야. 응? 내 거야? 너무 멋져. 별거 아닌데 뭐. 캬! 또 뭐야? 오줌 마려워. 진심이야? 잠깐만 말스, 이걸 쓰라고 해. 보이지? 아주 작은 변기야. 봤지? 이제 해. 나온다. 이 끔찍한 악취는 뭐야? 여기서 나가자. 정말 다행이야. 엄청난 발전이야. 진심이야 말스. 이 새로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야. 대단한 변신이야, 그치? 늦어지고 있는데. 아, 켄이야. 말을 타고 있네. 안녕. 널 기다리고 있어. 가봐, 준비됐잖아. 꽉 잡아. 와, 여긴 뭐하는 곳이야? 우리가 잘했어. 난 해피엔딩이 너무 좋아. 이 인형은 너무 평범해. 필요 없어. 훨씬 더 좋은 게 있어. 이걸 봐. 정말 예뻐. 랄랄라, 쓰레기 버려야지. 어? 이게 뭐지? 여기서 뭐하니? 누가 널 여기 버렸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봐줄게. 뭐지? 좋아, 흥미롭네.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지? 우와, 여기 좀 봐. 그거 내 인형이야? 아니야, 내 거야. 상관없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너 정말 더럽구나. 내가 닦아줄게. 가만히 있어. 어? 어? 지붕이 새나? 샤워가 필요했어. 정말 시원해. 걱정 마, 너도 씻겨줄게. 몇 방울만 있으면 돼. 이거면 될 거야. 먼지를 닦아줄게. 새 것처럼 될 거야. 누구나 가끔은 관리가 필요해. 편히 쉬어. 정말 작은 칫솔이야. 조심. 아, 해봐. 곧 할리우드 미소를 갖게 될 거야. 눈부셔서 선글라스가 있어야겠어. 이거 반짝거려. 이제 내 차례야. 우, 정말 편하네. 이런 게 사는 거지. 기분 좋니? 우리 뭐랄까 인형? 네 머리를 손봐야겠어. 좀 평범해. 걱정하지 마. 생각이 있어. 난 헤어스타일링 전문가야. 아, 네 잘못이야. 다시 해보자. 숲속을 헤치고 나온 것 같아. 정말 짜증나. 아엠.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할게요. 우와, 인형 머리요. 아, 좋아요. 그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해요. 어디 있지? 아하, 바로 이거야. 좀 까다롭겠어. 움직이지 마. 우선 그릇이 필요해. 물을 더하고 색소를 약간 더해. 잘 섞어야 돼. 좋아. 손님이 어디 갔지? 인형 머리를 물에 담글 거야. 물 온도 어때요? 내가 무슨 소리지 인형한테. 머리를 완전히 적셔야 돼. 다음은 머리카락을 짜서 물기를 제거해. 이제 머리를 말리자. 와, 이 색깔이 잘 어울리네. 정말 예뻐. 다 됐어요? 우와, 정말 달라졌어. 네, 아직 돈은 안 줬어요. 아, 맞다. 사탕도 받아요. 이래서 애들하고 일하면 안 돼. 기분 좋아.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우와, 저 머리 좀 봐. 너도 머리 바꿔줄까?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이걸 써야지. 해볼만해. 인형을 테이블에 놓자. 머리를 자를 거야. 와, 너 짧은 머리 잘 어울려. 대머리는 안 어울려. 인형 머리에 실을 꿰매. 다른 색깔을 사용해도 돼. 그러면 더 멋질 거야. 이제 남은 실을 잘라내. 머리를 다시 끼워. 와, 내 머리도 이러면 좋겠어. 정말 멋져. 질투나. 에바도 질투할 거야. 초콜릿 맛있어. 먹어봐. 이런, 옷에 묻었네. 정말 미안해. 옷 갈아입자. 다행히도 여분의 옷이 있지. 난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어때? 귀엽지? 어서 입어보자. 맘에 들 거야. 와, 정말 멋져. 무슨 옷이든 다 잘 어울려. 정말 시크해. 모델에도 되겠어. 우와, 대단해. 고양이 액세서리까지. 좋았어. 좀 더 캐주얼한 건 어때? 관광하기 딱 좋아. 화려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친구들과 외출해? 재밌게 놀 준비가 된 복장이야. 네가 파티에 활력을 줄 거야. 정말 멋져. 우와, 저 옷 좀 봐. 내 옷보다 낫네. 너도 새 드레스가 필요해. 쇼핑 갈까? 옷 좀 입어. 어머, 미안. 눈을 둘 데가 없어. 진정해, 가렸잖아. 에바, 그것 좀 빌려도 돼? 양말 네 뒤에 있어. 손톱 칠했단 말이야. 제발, 꼭 필요해. 좋아, 가져. 더러워. 고마워, 이거면 될 거야. 우선 양말의 발가락 부분을 잘라내.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작은 삼각형 구멍을 내. 보기 좋아. 입어볼까? 와, 정말 멋져. 나도 이런 드레스 있으면 좋겠다. 고마워, 에바. 안 들려. 됐어. 예. 이런, 실수했어. 내가 할게.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래? 우린 아트 전문가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 신발 얘기 들었어요. 독창성이 마음에 들어요. 붓의 움직임이 참 독특해요. 더 멋진 것도 봤지만 나쁘지 않아요. 감탄했군요. 아저씨는요? 글쎄. 뭐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야죠. 난 완벽한 게 좋아요. 좋은 생각이 있어. 물을 준비하고 매니큐어를 더하는 거야. 다양한 색깔을 써. 멋지게 보여야 하니까. 이거면 충분하겠어. 이제 신발을 담그는 거야. 물에 넣고 휘저어. 모든 색깔이 다 묻도록. 와, 이거 봐. 인형을 위한 맞춤 신발이야. 와, 정교한 기술이야. 밀라노의 패션하우스에서 놀라겠어. 살게요. 매니큐어에 신발을 담갔어? 예술이 저렇게 쉽다면 나도 할래. 신발이 필요해. 어디 있지? 온라인을 뒤져야지. 살 형편이 안 돼. 다 너무 비싸. 어떡하지? 알았다. 비상금이 있을 거야. 쥐가 갉아먹었나 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어떡하지? 이 아래 혹시 돈 없나? 글루건이랑 펜. 이게 도움이 되겠어. 창의력을 발휘하자. 우선 인형발에 풍선을 씌워.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양말 같아. 풍선에 글루를 바를 거야. 이게 틀이 될 거야. 다음은 폼 조각이 필요해. 발 모양을 그려. 이제 잘라내. 색을 칠할 거야. 무지개 효과를 내야지. 다양한 색깔로 전체를 칠할 거야. 와, 정말 멋져. 폼 한쪽에 글루를 발라야지. 글루 툴을 위에 붙여. 우와, 홈메이드 부츠야. 아직 안 끝났어. 수정액으로 신발을 칠해. 펜으로 흰 점을 찍을 거야.
정말 멋져. 게다가 내가 만들었어. 인형이 좋아할 거야. 신어보자. 딱 맞아. 우와, 대단해. 너 정말 멋쟁이야.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어? 우와, 저걸 봐.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천재를 발견했어요. 어디 가요? 저 부츠를 봐야겠어. 안녕하세요. 브라보, 작품이 훌륭해요. 고마워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주는 거예요? 잠깐, 부츠를 산다고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인형 거예요. 하지만 유명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냥 인형이 행복하길 바래요. 여기서 나가요.